신라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수많은 불교유적이 계곡마다 조성된 경주 남산은 신라인들의 역사와 문화, 신앙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명산으로서 2000년 12월 2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남산 봉구곡 자락 남산동 1130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현불사지에 대한 삼국유사에는 한 스님이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 영불을 해오셨다. 법당의 안전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소리가 당시 서라벌 360번 17만호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 사람들은 그를 공경하여 연불사라 불렀는데, 스님이 돌아가니 그의 초상을 흙으로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살던 피리사를 연불사로 고쳐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너져 있던 전현불사지 석탑 2기의 탑재와 도시동 이거사지 3층 석탑의 1층 올개석을 이용하여 1963년 불국동 구정광장에 3층 석탑을 세웠는데, 2008년 1월 24일 복원을 위하여 해체하였으며, 복원공사는 2007년 6월 13일 착공하여 2009년 1월 15일까지 석탑 2기와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다. 서탑의 사리장 엄구를 봉안하였던 사리공은 다른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두 개이며, 3층 탑신의 방형 사리공이 특공된 점 등으로 보아 최초 탑 건립 시기를 7세기 말 또는 8세기 초로 추정할 수 있다.